오늘은 저희가 쇼어 지깅 할 때 사용하는 로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저랑 제 로드랑 이제 킹콩님도 두 개를 설명해 드릴 건데,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, 자 우선은 킹콩님의 좀 많이 헤비한 로드를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덩치에 맞게 헤비한 로드밖에 안 쓰시니까 이제 이번 킹콩님이 헤비한 로드를 설명하시고, 저는 이제 라이트 로드, 쇼어 슬로징 로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은 킹콩님, 자, 로드 스펙이, 우선 로드가 어디 로드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. 자, 이 로드는 NS에 있는 매직아이 1062S 모델이고요. 보시면 이제 GT를 잡을 수 있는 모델이긴 한데 되게 무거워요. 이게 무게가 로드도 이제 지금 보시면 적킹하기가 되게 힘들긴 한데, 이제 저는 그램수를 무게를 제주에는 이제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램수를 좀 무겁게 100g에서 한 120g 하고요. 일단 되게 무겁긴 해도 저는 일단 사용하기에는 적응이 돼가지고 일단 이 정도의 스펙을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보통 무는 어류들은 제방어, 그 다음에 부실이 방어 이렇게 쇼어에서 사용을 하는데요. 보시면 이제 배가 되게 두꺼워요. 이게 두껍고 빳빳해요. 보시면 이제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빳빳하고, 적킹하기에도 이제 무거운 무게로 조류가 센 날에는 적킹을 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액션이 들어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스펙을 쓰는데, 보통 100g 정도를 평균으로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조류가 너무 빠른 날에는 한 120g, 150g도 캐스팅을 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, 릴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8000번인데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14000번인데 4000번을 보통 사용하고, 8000번도 이제 액션 주기에는 뭐 무난하게 액션을 줄 수 있어서 좋긴 해요. 이제 이 정도의 스펙으로 저는 부실 이제 빅게임 낚시를 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용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로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게 괜찮은지, 어떻게 액션을 주면 괜찮은지 그렇게 한번. 보통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겨드랑이 안에 받치고요. 그 다음에 액션을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하늘 적킹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인데, 슬로우 같은 경우는 보통 받쳐서 해요. 파이팅 벨트가 있으면 좋긴 한데 받쳐서 한 번씩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 천천히 내려주고 또 한 번씩 당겨주고 천천히 내려주면서 이렇게 적킹을 하고, 롱지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적킹을 할 때 이렇게 하늘을 올려주면서 피치를, 하이 피치라고 하죠, 하이 피치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적킹을 해요. 네, 그래서 이제 적킹 방법은 다양한데 이제 하늘 적킹,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밑으로 적킹도 한번 해주고 이제 위아래 적킹도 이렇게 세 가지. 저는 보통 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써요. 네. 그렇습니까? 제 생각에는 킹콩님이가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. 100g 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. 안 됩니다. 이게 종일 흔드는 것이 불가능한데. 네,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게 이렇게 매니악한 사람들만 이렇게 장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에는, 자 처음에는 너무 세게 가시면 안 좋아요. 자 구만들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킹콩님이 이렇게 로드를 설명해 주셨고, 저는 요거 다음 편에서 제가 라이트 쇼어 슬로우 지깅에 대해서 이제 로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인사. 네. 팀 스틱 제주 킹콩 전영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성호였습니다.